안녕하세요, 도화선입니다. 오늘은 해안선 공략으로 찾아뵙는데요. 사실 등대 공략을 준비 중이었는데 생방송에서도 뉴비분들께 제가 해안선을 가장 많이 추천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유튜브에 따로 해안선 공략이 없어서 등대보다 먼저 올려보도록 할게요. 등대가 하도 너프를 먹어서. 그럼 잘 따라오실 거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안선은 세관과 더불어 퀘스트가 굉장히 많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피스키퍼 퀘스트와 테라피스트 퀘스트가 있고요. 서류 가방을 주는 예고 퀘스트뿐만 아니라 리조트에는 PMC들이 무시무시하지만 많은 아이템을 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맵은 굉장히 크지만 각 랜드마크가 몇 개 없어서 외우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볼까요? 먼저 해안선의 지도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운데는 긴 강이 흐르는군요. 이 강을 넘기 위해서는 네 가지나 되는 병목 장소가 존재합니다. 맨 아래에는 서쪽과 동쪽을 뚫는 해안도로가 존재하고 있네요. 맵의 정 가운데에는 리조트라고 불리는 큰 건물이 있고요. 그렇다면 해안선을 외울 때는 이렇게 생각해볼게요. 먼저 늪지대와 마을이 있는 A지역, 리조트와 변전소 지역이 있는 B지역, 기성관측소와 평원이 쭉 있는 C지역과 그리고 아래 서쪽과 동쪽을 관통하는 해안선 도로인 D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각 장소의 스폰 위치와 스캡의 위치는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시즌마다 추가 혹은 변경되지만 역시나 대략적으로는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 먼저 A지역입니다. A지역의 랜드마크 건물은 늪지대와 마을이 있습니다. 특이점으로는 A지역의 스폰 위치를 보시면 다닥다닥 붙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종종 스폰 킬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A지역의 스폰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물론 스폰 위치가 붙어있긴 하지만 상대 스폰 위치를 주의하면서 마을에 바로 숨어버리면 무장 공비 마냥 발각되지 않고 맛있는 파밍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A지역을 좋아합니다. 마을에서는 각종 하드웨어 아이템, 옷까지도 15개 이상이 있으며 김장독도 존재하기 때문에 파밍하기가 너무나 좋은 지역이죠. 사람도 많이 오질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매우 추천하는 지역입니다. 단점이 없어요. 이곳에 대한 부연 설명은 우측 상단 영상의 마을 파밍 부분 확인하실게요. 마을에는 부잣집이라고 불리는 큰 집이 존재합니다. 이 부지는 빌리지나 다운타운의 크기만큼 크며 두 개의 저택이 존재합니다. 하나의 집은 열쇠 없이 들어가실 수 있으며 나머지 하나의 집은 부잣집 열쇠를 사용하여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 구역에서 금고와 옷가지 등을 파밍하실 수가 있으며 또 보스인 세니타가 나오는 지역으로도 유명합니다. 초반 게임 시작 시 다운타운에서 스폰한 친구들이 이 열쇠 없는 부잣집을 보통은 들리기 때문에 바로 뛰어간다면 교전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부잣집을 두 개 털고 나오면 금고를 무려 4개나 먹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장소입니다. 부잣집 옆에는 공사장이 존재하는데요. 그 위 언덕에서 부잣집을 보며 저격대기를 하는 친구들이 가끔씩 있기 때문에 파밍 시 많은 주의를 요하는 지역입니다. 늪지대입니다. 걸을 때마다 늪 때문에 매우 위험해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장소인데요. 하지만 김장독도 여러 개 존재하며 부연으로 잡템 박스도 존재하기 때문에 패스트 라이트하우스 탈출하기 전 가방에 양념치기 좋은 장소입니다. 보통 거들떠도 안 보는 지역이라서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따인 적도 없고 나쁘지 않은 지역이에요. 단 성당 쪽에 있는 김장독은 먹지 마세요. 저기만큼은 위험하답니다. 비지역입니다. 병목 장소가 여러 군데 있으며 해안선의 메인 요리를 담당하는 곳이네요. 먼저 이전 탈출구인 락패시지입니다. 병목 장소인데요. 예전에는 이곳이 랜덤 탈출구였습니다. 지금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길목 역할과 스케브잡이로 변한 장소입니다. 거의 100%에 근접한 확률로 저격 스케브가 존재하는 장소이며 그렇게 영향가가 높은 지역은 아닙니다. 가끔 북간을 털고 벽 따라 이동하는 분들이 들리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오히려 중후반에 여기서 저격 스캡을 사냥할 경우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위치만 발각될 확률이 높은 지역입니다. 리조트입니다. 크게 서간, 동간, 북간으로 나뉘는데요. 서간은 안정적인 파밍, 동간 파밍은 한방 느낌이 강합니다. 북간은 금고 털이가 나쁘지가 않고요. 리조트 파밍은 해안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즌 중반이 넘어간 지금 다인큐를 종종 만나볼 수가 있으며 사람들이 한두 명씩은 꼭 오는 곳이기 때문에 전투, 파밍, 탈출 세 가지의 재미를 한꺼번에 챙길 수 있는 지역입니다. 타르코프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이곳에서는 타르코프 내에서 네로라는 아이템들이 대부분 스폰하기도 하고 반대로 전투도 제일 힘든 것 중 하나이기 때문에 리조트에 대한 공략은 따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 영상도 챙겨봐 주실 거죠? 변전소입니다. 저격 스캐브가 존재하는 장소이며 조금 이따 서술할 주유소에서 변전소로 리조트에서 파밍 이후 변전소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 게임 내 몇몇 사람들을 꼭 지나가게 될 장소입니다. 변전소에는 큰 먹거리는 없지만 스캐브들이 많고 앞서 말했듯 사람들의 병목 장소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리조트 앞 전망대에서 슈본의 퀘스트를 하는 사람도 존재하는 여러모로 골치가 아픈 지역입니다. 주로 통로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이겠네요. 시지역입니다. 시지역은 크게 별거 없는데요. 기상관측소와 넓은 평야, 그리고 탈출구가 두 군데 존재합니다. 김장독이 평야에 조금 있지만 탁 트여 있어 위험해 그렇게 썩 좋은 포인트들은 아닙니다. 또 의외로 스폰 포인트를 붙어있고 숨을 곳이 없어 초반 전투가 많이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먼저 크게 있는 건물로는 기상관측소 정도가 존재하겠네요. 기상관측소에는 간단한 먹거리와 금고, 쏠쏠한 서랍 파밍 정도가 존재합니다. 보통 간단한 외곽론 하시는 분들이 라디오 타워와 함께 들리는 장소이기도 하겠네요. 그 밑에 평야에서는 버려진 집, 비행기, 라디오 타워 등의 큼직한 작은 랜드마크들이 존재합니다. 우측에는 로드 투 커스텀과 로드 앤 레일 브릿지 탈출구가 붙어있는 지역이겠네요. 지역입니다. 해안도로 지역인데요. 리조트 전투에 전투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병목 장소이며 은근히 대기가 많은 위험한 장소입니다.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먼저 터널 분기점 지역입니다. 앞에는 터널 탈출구가 있으며 아래에는 스캐브랜드로 가는 난파선이 존재합니다. 스캐브랜드는 PMC 유저들은 거의 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말 그대로 섬이라서 고립되면 가변 배율이 있는 친구들의 먹잇감이 되기 딱 좋죠. 다만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한 번도 고립돼 본 적이 없습니다. 발 쿵쾅대는 난파선 통로만 지나게 되면 보통은 섬 내부는 다들 무시하는 편이고 스캐브도 많기 때문에 경험치 수급과 짤 파밍 하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장소입니다. 물론 막 맛있진 않아요. 탈출 직전에 가방에 양념칠 하려고 들어가는 장소로 추천드립니다. 주유소와 피어보트입니다. 터널 분기점을 떠나 서부 해안도로를 걷다 보면 주유소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주유소 앞에는 해수욕장과 배를 탈 수 있는 피어보트 지역이 있습니다. 주유소 언덕과 선착장 언덕에 존버하는 사람들, 피어보트에서 금고 파밍하는 사람들, 퀘스트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장소이며 역시나 병목 장소이기 때문에 시끄러운 장소로 유명합니다. 주유소를 지날 때에는 항상 각 언덕에서 저격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할 것이며 피어보트에는 종종 뜨는 세니타와 퀘스트를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위험해서 이 구역으로는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는 한 지나다니지는 않습니다. 지파장입니다. 크레인이 있는 장소인데요. 후반 시간이 갈수록 스캐브가 많이 돌아다니는 장소입니다. 특별히 뭐가 있진 않고요. 가끔 김장떡 정도 먹으러 오는 장소입니다. 해안선의 탈출구. 해안선의 PMC 탈출구는 몇 가지로 좁혀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스캐브 탈출구와 겹치는 장소도 존재합니다. 알아볼게요. 먼저 A지역의 최신 탈출구인 패스 투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상시개방 탈출구로 마을 파밍시 가장 가까운 탈출구이겠네요. 개인적으로는 락패시가 없어지고 이곳이 생겨서 탈출할 때도 용이하게 잘 쓰는 탈출구입니다. 대부분의 PMC 유저분들이 이곳을 자주 이용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늪지대의 저택 뒤에 맵 경계 울타리에 뜬금없는 탈출구가 존재하는데요. 이곳은 루인드 하우스 펜스입니다. 보통은 찾기 힘들어서 벽 타고 따라가셔야 찾으실 거예요. 스케이브 탈출구고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쭉 내려가 볼게요. 마을 외곽 트럭 뒤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는데요. 스베틀리 데드엔드 탈출구가 존재합니다. 스케이브 탈출구네요. 그대로 벽을 따라 또 내려가 봅시다. 이번에는 막혀있는 터널이 나오는데요. 이 터널은 PMC 탈출구입니다. 예전에 가장 많이 탈출했던 지점이네요. 그 옆에는 쫓길이 있습니다. 루인드 로드 탈출구네요. 스케이브 탈출구입니다. B지역과 D지역의 탈출구는 리조트와 피어보트가 있습니다. 리조트는 전부 스캐브 탈출구고요. 먼저 아담 베이스먼트입니다. 북간에 지하에 내려가면 바로 있는 탈출구입니다. 이후 동방간의 입구에서 지하로 살짝 내려가면 철창으로 막혀있는 장소가 보이는데요. 이곳이 동간체육관 스캐브 탈출구입니다. 피어보트 탈출구입니다. PMC 탈출구이며 완전 랜덤 탈출구인데요.
불이 떠 있어서 알려주는 것도 아니며 굉장히 위험하고 무조건 위협을 무릅쓰고 가야 탈출이 되는 지역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탈출한 게 손에 꼽는 지역입니다. 라이트하우스 탈출구입니다. 스캐브 탈출구이며 피어보트리지나 작은 등대에 진입하여 탈출하실 수 있습니다. C지역입니다. 먼저 맨 위부터 볼게요. 사우스펜스 패시지 탈출구입니다. 우측 상단에 존재하며 스캐브 탈출구이네요. 이후 밑으로 길을 따라 쭉 내려가다 보면 기찻길이 보이며 작은 도로가 보입니다. 그곳에는 로드2 커스텀 탈출구가 존재하고요. 이전에 로드2 라이트하우스 탈출구가 없을 때에는 이쪽으로 다들 많이 탈출들을 하셨지만 요즘에는 잘 애용하지 않은 통로입니다. 그 아래에는 화물기차가 있는 로드앤 레일브릿지 PMC 탈출구가 존재하며 불빛이 켜져야만 탈출이 가능한 CCP 템플 랜덤 탈출구가 존재합니다. 해안선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해안선은 맵이 굉장히 넓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외곽을 따라다닌다면 굉장히 안전하고 먹거리도 많으며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1번 서쪽 스폰시. 서쪽에서 스폰했다면 마을과 늪지대를 파밍 후 빠르게 패스트 라이트하우스로 탈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반 상대 스폰 포인트만 위치만 조심하신다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하고 맛있게 빠르게 탈출이 가능합니다. 리조트를 가실 분들은 이미 늦었기에 부잣집을 터시고 리조트로 천천히 진입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2번 동쪽 스폰시. 동쪽에서 스폰할 시 리조트 1티어 스폰하신 분들은 리조트를 터셔도 무관합니다. 상대적으로 저무장 경쟁 상대가 많은 북건만 털고 나오셔도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동쪽 아래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스폰키를 조심하셔야 하며 리조트를 털지 않으실 분들은 외곽 김장독을 털면서 필요하다면 마을과 늪지대를 추가 파밍 이후 바로 라이트하우스로 탈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이야기했듯 회전율을 생각하시면서요. 3번 중반 시간대의 늪지대 숲은 항상 위험하다. 현재 패스트 라이트하우스는 탈출계의 핫플레이스입니다. 말씀드렸듯 초반에 마을만 털고 바로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면 중반 시간대의 늪지대에는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리조트에서 온 사람들, 주유소에서 온 사람들 등 이것저것 모두모두가 모이는 장소입니다. 리조트 파밍하시고 오시는 분들은 항상 늪지대 쪽으로 탈출하기보다는 돌아서 가시는 루트를 추천드립니다. 나무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끔살 당하실 수도 있는 지역이고요. 4번 길을 잃었을 때는 다양한 지형과 나침반을 활용하세요. 보통 해안선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평야 부분에서 길을 잃을 확률이 높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을 때 돔 같은 건물이 있다면 북쪽의 락 패시지 탈출구 쪽이며 근처에 대형 송전탑을 따라 이동하셔도 부잣집 및 변전소 등의 랜드마크 건물에 도착하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혹은 프라포 퀘스트를 클리어하셨다면 나침반을 획득하셨을 텐데요. U를 눌러 나침반을 확인하시면 남쪽은 해안가, 북쪽은 리조트를 기준으로 하여 이동하신다면 가운데에 B 지역으로 이동하실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장소로 이동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예 벽을 따라다니시는 것도 많은 방법 중 하나겠네요. 마무리하며 오늘은 해안선 공략을 해보았는데요. 피스키퍼 퀘스트도 많고 달러벌이, 루블벌이에 도움이 되는 해안선은 리조트를 제외하면 초보자 친화적인 맵인 만큼 굉장히 재밌는 맵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사실 해안선은 핵쟁이들이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듣기로는 그 나라의 작업장분들이 해안선을 많이 이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외곽으로 다닌다면 그런 인간들은 만날 확률도 거의 없고요.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해안선으로 타르코프의 재미를 느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 하시면서 이 영상이 해안선을 플레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 도와서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